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가수 박진영하고 똑같아. 예. 지금 네티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왜 이렇게 바쁘신 건지 불안해 보여요. 누가 힘들게 하나요? 이렇게 벌써 네티즌분들이 우리 정섭 씨를 벌써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괴롭히면 감당이 안 돼요. 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나오신 분이 아까 이제 홀을 누비면서 분위기 메이커로 이렇게 항상 오시면 네, 춤을 잘 추시고 또 이제 정말 같이 이렇게 춤 잘 추시는 분들은 나 처음 봤어 이렇게. 진짜요? 네, 호흡 잘 맞는 분. 리얼리? 리얼리. 네. 아주 저 두 분이 너무 춤 잘 추시고 잘 노시는데 아까 어디 갔다 왔다고요? 아, 노래방 갔다 왔어요. 노래방 가서 뭐 했어요? 노래했죠, 신랑하고. 아, 노래방 가서 오셨어요. 아, 노래방 가서 노래만 해요? 다른 건 안 해요? 노래만 하고 맥주 두 캔 마셨어요. 알겠습니다. 난 또 예. 궁금해서 노래방을 안 가봐가지고. 모기셨어요. 노래방 가서 뭐 하나 그랬네 나는. 노래를 하는구나. 알았어요. 예. 모기셨어요? 아니 모기시면 노래 어떻게 불러요 여기서? 괜찮아요. 저는요 예. 그냥 내 마음 가슴으로 하고 싶습니다. 노래를 가슴으로. 예. 여기가 열려 있어요. 가슴이 열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예. 이 노래도 가슴으로 울릴 것 같아. 노래도 그죠? 모기셔서 아유 모기셔서 그래요. 모기셔서 그래요. 네. 두 분은 이렇게 싸우다가도 예. 신나는 음악만 나오면 바로 화해할 것 같아. 예 맞아요. 아싸 바로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 예. 진짜 그래요? 예. 바로 그냥 예. 싸우다가 다이렉트. 바로 예. 그냥 예. 바로 흔들어 버려 그냥. 예. 그럼 풀리는구나. 참. 잘 만났어. 아무리 봐도 예. 너무 잘 만났어. 예.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야. 허. 아니 이게 응원가가 아닌데 예. 가슴으로 불러야 된다니까. 자, 가슴으로 갑시다. 성격이 네. 원래 털털 맞아서 그래요. 두 분이 바뀐 것 같아. 이쪽이 남자 같고 이쪽이 여자 같아. 머리도 길고 말이야,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임재범의 너를 위해.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못하면 어떡한다? 리듬 앤 블루스 발라드 펑키 올디스 포 굿디스 송바이 임재범의 너를 위해. 오~ 자, 갑시다. 네.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거 지켜보는 넌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거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네? 댄스? 땡큐. 아, 땡큐. 난 땡스라 그래서 난 또 네, 댄스 춤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우리 그 네티즌들이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잘했지 뭐. 그냥 뭐 남편이야 뭐. 사랑하니까 뭐든지 그냥 다 이쁘지 뭐. 자, 노래는 잘하시는데 뭔가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딱딱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82점에서 술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야, 3점 모자라네. 3점 모자라. 3점 모자라. 아, 예, 노,